안녕하세요. 오늘은 턴할 때 나만 숨차 하셨던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턴을 해보거나 배웠다는 가정하에 들으셔야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턴은 물 밖에서 앞구르기 하는 것과 같지만 물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 호흡을 뱉어줘야 합니다. 이때 내가 들이마신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적어야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영상을 비교해 볼게요. A는 이미 턴을 완료하고 돌핀으로 연결시켜 나갔고 B는 여전히 코로 호흡을 뱉으면서 턴을 하고 있어요. A보다 B가 더 오랫동안 호흡을 뱉은 거니까 B는 호흡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 물이 들어가거나 숨이 조금 남았다고 해도 돌핀으로 연결시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마개를 준비해주세요. 입은 우리가 꾹 다물면 물이 들어가지 않지만 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호흡을 지속적으로 뱉어야 합니다. 그때 코마개를 사용해서 호흡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호흡을 뱉지 않아서 여유가 생기니까 턴을 더 집중도 있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코마개를 끼고 턴 연습을 많이 해서 숙달시켜주세요. 먼저는 턴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턴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력이에요. 수영에서 턴 동작까지 추진을 받아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잘 안 되는 케이스를 보면 벽 근처까지 수영으로 오기는 해요. 근데 팔 돌리기를 더 하면 왠지 벽과 부딪힐 것 같아서 그냥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진이 떨어진 상태에서 턴을 하게 되면 느리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호흡을 뱉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돌핀 연결까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끊어질 때는 턴 하기 전에 저변킥 한 번을 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변킥으로 추진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턴 연결이 느리고 매끄럽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면 레이스하면서 턴 연습을 해보세요. 레이스를 하면서 턴 연결 연습을 하면 벽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줄이지 않고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단, 연속적으로 턴만 하면 어지럽기 때문에 최소 6개에서 8개의 스트로크당 한 번씩 턴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턴 연결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훈련 중 턴했을 때 숨차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인터벌 트레이닝 중에 숨차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휴식 시간이 길고 천천히 하는 수영을 하는데도 턴만 하면 숨이 차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